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 도원 2길 16-7에서 주식에서 아이디어 포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사업을 건강기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최동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이 최 대표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자세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인류에 또 국민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아주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한테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고 또 이 의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의자가 이 건강 아주 그 사람을 인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지금 취재를 합니다. 지금 이 의자 보이시죠? 이 의자가 사람이 여기서 전기 열선을 넣고 앉아만 있어도 몸이 절로 건강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정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칠판에 뭐 이렇게 태양도 그려놓으시고 햇빛 그 햇빛이 지구에 내리쬐을 찔 때 그 H2O가 이제 그 지구상의 그 식물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예, 저희 이제 행복의자를 설명하기 전에 예.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예.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예,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 예. 오늘 차분하게 이 의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의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의자가 어떤 기전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널리 좀 홍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행복의자라는 게 무슨 의자를 말하는 겁니까? 의자에 이제 앉아 있으면 네. 이 바이오스톤이라고 하는 돌에서 예. 파동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네.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복의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해피체어인가요 그러면? 예. 예, 그 기전을 원리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모든 생명체는 이 지구에 네. 있는 이 모든 생명체는 네. 태양에서부터 이 햇빛이라는 것을 받아서 네, 네. 생명의 이제 기원이 됩니다. 네, 네. 모든 생명체 에너지의 기초가 이 태양 에너지인데 네, 네. 식물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네.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네, 네. 잎에서 햇빛을 받게 되면은 네. 이제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네, 탄소 동화작용. 예, 예 탄소 동화작용을 예.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 물과 예. 이제 탄소가 공기 중에 탄소가 만나게 되면은 네. 주로 이제 이 탄소하고 이제 수소가 주로 만나죠. 네, 네. 만나고 네. 이 산소는 네. 공기 중으로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산소를 마시게 되는데 네. 이 탄소하고 수소의 이 분자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죠. 예, 그래서 예.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태양으로부터 네. 이 햇볕을 받게 되면은 몸속에 네. 이제 많은 화학 물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멜라닌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바이타민 D도 생기는 거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기본적인 햇볕을 네. 받아서 몸속에 이런 화학 물질이 생기지 않으면 네. 우리 인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햇볕을 받아서 이제 바이타민 D 같은 것이 이제 몸속에 생성돼서 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멜라닌이나 바이타민 D 이런 것을 원료로 해서 또 새로운 많은 우리 네. 그 호르몬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네, 네. 이런 햇볕 중요한 네. 이런 햇볕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 많은 생활을 해서 네. 지금 암 환자들을 보면은 바이타민 D가 네. 거의 뭐 100% 부족한 상태로 있죠. 네, 네. 그리고 한국인은 이 바이타민 너무나 부족해서 네, 네, 네. 한국 사람은 바이타민 충분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족한 햇볕을 우리는 행복의자라는 것을 통해서 네. 좀 흡수하고자 하는 네. 그런 바람에서 네. 이 의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행복의자를 네. 사용을 하게 되면 바이타민 D가 체내에서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네. 다만 지금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네.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네. 이것이 정말 어떻게 수치가 올라가는지 네.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앞에 보이는 행복의자를 사용했을 때 그 고객들이 어떤 그 변화가 몸에서 일어납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로 네. 불순물 같은 게 쏟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이 네. 그 억눌려가지고 부어가지고 네. 소변을 잘 못 보잖아요. 네. 소변을 잘 본다든지 네. 뭐 생리가 네. 여성분들 생리가 다시 시작되는 분들도 많아요. 예. 끊어졌다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쥐가 났던 사람이 좀 덜 나기도 하고 예. 얼굴에 마른 버짐이 뭐 15년씩 있던 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생기죠. 이렇게 한마디로 뭐 혈액순환이 뭐 촉진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우리가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은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 것처럼 네, 우리 네. 몸에는 네. 이제 혈액이 공급되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찌꺼기,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네, 네. 그 림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결국은 몸의 순환이거든요. 그렇죠. 순환이 꼭 혈액뿐만 아니고 림프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체액들이 순환이 활발해지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좋은 행복 의자를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의자는 뭐 보시다시피 저희가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별로 뭐 미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로 볼 것이 없어요. 네.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돌, 예. 이 바이오스톤이 중요한데, 아하. 이 바이오스톤은 일반 이제 다른 분들은 무슨 게르마늄이다 뭐 이런 자연석을 많이 이용하지만은 네. 저희는 조금 자연석을 이용하지 않고 네. 원소 단위 예. 뭐 구리다 철이다 은이다 예. 하는 이 원소 단위들을 모아서 믹싱을 예. 해가지고 예. 이제 한 1300도 정도에서 굽습니다. 네. 그 구워서 여기 이제 적외선을 가지고 이 돌을 가열하게 되면은 네. 이제 파동이 나오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을 네. 뭐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 행복 의자의 그 사용 방법을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있고요. 예. 이 전원 버튼을 켜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 네. 네. 온도 이제 예. 내리는 게 있고 올리는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온도를 자기가 필요한 적정한 온도를 네.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네. 이렇게 왼쪽에 네. 보면은 설정 온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온도고 예, 예, 밖에는 예. 이제 설정 온도인데 네, 네. 설정 온도보다가 온도가 네.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아하, 안에 램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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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본인이 편한 온도를 이제 맞춰 네.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고객님들은 효능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격 그것도 좀 아예 알려드리죠 이참에. 네 가격은 조금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쇼핑몰에서는 이게 128만원에서 네. 부가세가 12만 8천에서 140만 8천원에 판매가 네. 되고 있고요. 네, 네. 이걸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네. 형태로 해서 네, 네. 저희 회원이 되면은 네. 70만 원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안값에 사시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많이 홍보해주고 알려주면은 네. 우리 회사에서 버는 수익금을 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네,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합원이 되는 회원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회원이 되겠느냐 네. 하는 의사표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하는 그런 안내 문구가 있어요. 네. 그 안내에 동조를 하시면 그냥 네. 바로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 여러 가지 이렇게 저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그
최동순 우리 저 사장님, 대표 이사님이시죠? 최동순 사장님, 전화번호 하나 좀 이렇게 널리 알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화번호 직접 한번 불러주시죠. 010-7321-7421-7425 7425. 네. 제가 자막으로 크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세상에 병이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그 건강하던 그 유상철 선수가 그 췌장암으로 또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그 뭐 스포츠 스타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최동순 저 선생님께서, 사장님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가능한 한 배대열의 세상 만사를 보고 그 연락이 가면 좀 최대한 더 저렴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쁜 그 시트컵을 선물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